하는 것도 아니고. 연인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있어. 야. 어. 내가 어떻게 불러 너한테? 야. 뭔 소리야? 김주영이라 부르지. 어. 근데 좀 김주영 설레. 응. 근데 흥분할 땐 야 하긴 해 오빠가. 내가? 응. 아 야 이런 거? 응응. 어. 화나면 야라고 해야지. 그렇게 화난 적은 없나 봐. 야라고 하잖아 내가. 가끔씩.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방금 아니라며. 근데 어 야 너 이런 거 진짜 별로 같아. 이런 거 왜 그러는데? 듣지도 않고 또 왜 그러는데? 내가 했어? 아 이거 그냥 예시 든 거. 어 나는 어떻게 짜증 낼 때 똑같이 해봐 그냥. 오빠 나한테 짜증 잘 안 내는데? 아 한 번 낸 적 없나? 방송에서 뭐 그냥 뭐 게임하다가 답답할 때 개새끼야 시발로마 좆바 같네. 아니 시발 연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게 진짜 나쁜 새끼들의 특징이야. 2년 전연 찾는 거. 어 나 제일 싫어해. 나 2년 전연 찾는 순간 끝이야. 뭐 이 미친년아? 이런 거? 2년 전연 찾으면 끝이야? 인간관계 끝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로 끝낼 수 없으니 경고를 하겠지. 그렇구나. 응. 그만 좀 해. 어? 이건 오빠가 자주 하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만 좀 해. 이거는 이거야. 뭐냐면 약간 농담식 오빠는. 그런 거 있잖아. 오빠 사랑해. 이러면 그만 좀 해. 이렇게.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만 좀 해 그거 아닌 것 같아. 맞아. 나는 좀 짜증을 내긴 해. 솔직히 팩트야. 아까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만해 이런 느낌? 내가 뭐라 그러는지 봐보자. 아 이거 이름 좀 바꿔주면 안 돼? 이거 보여줄게요. 예. 근데 오빠 나 할 말 있어. 머리 하는 거 보여준 거야. 야무지구만. 슬슬 복귀 조져야지 나도. 할 말이 뭐냐면 뭔데? 엄청 보고 싶어. 아씨 겨우 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보고 싶어. 그만해. 오키 오키 그만해 바로 나오잖아. 어 나도 노래하는 코트. 아가 나는 너무 억울하더라서 그래. 억울하더라서 너무 억울하더라. 근데 난 저런 그만해 좋은데. 너는 진짜 좀 맞자. 보기 겨워서 아우. 근데 살톡 바로 보내주죠. 역시 여심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죠. 여 이거 어땠어요 여러분들? 응? 예? 보고 바로 껐는데? 여 어때요 여? 야무졌죠? 응. 지금 봐봐 채팅창에서 어머 너무 설레. 아! 와 진짜 민심 현심 현빈이다 이러잖아. 이 여심 현빈이라고. 어? 여심, 어, 여심 폭설기다! 폭격기다! 어? 아, 리플리 중은 너무 심해. 진짜 걱정된다. 여자들 지금 발 동동 구르잖아. 여자가 없는데? 있는데? 진짜 저 족박은 얼굴에 주영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보살펴줘야지. 퉁퉁이 씹걸레 개자식아 안되겠다. 조탱이 딱대. 저 채팅은 나만 안 보이는 거야? 미안하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 서로 미안한 일이 없었어 그치?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일은 없었어. 근데 자주 쓰는 말투인가 봐. 되게 자연스럽긴 하다. 아 됐다 그만하자. 아. 내가 진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 줄 알아? 여긴 아직 안 나왔는데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그래 충들. 원래 그래 충들 보면은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렵지 않아? 그럼 대화할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아 솔직히 나 원래 그래 충? 어 원래 그래 충들은 진짜
어, 진짜 화나지. 어? 특히 이런 경우. 2차 미션 멘토링을 끝냈는데요. 선생님, 근데 질문 있는데요. 어드바이저하고 멘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저희가 무엇인지 갖다가 아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업 방향에 뭔가를 말해줄 수 있어요, 저런. 이게 팀사에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 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점은 보완을 할 건데. 그럼 되는 거겠죠. 저 질문이었거든요? 민망하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내가 막 이죽거리는 거 개뼈 얘기할 때 그 사람 공격하는 태도를 취한다. 따지듯이 얘기를 해. 원래 말투가 약간 그런 건데 멘토가 뭘 하는 사람인지 좀 방향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주는 거지. 근데 옆에 봤잖아. 청중함이랑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아, 오빠 아 진짜 답답한 게 저렇게 하는 게 불만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가 그냥 질문이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걸 인정 안 해주는 사람. 근데 제가 성격이 원래 이래요. 2차 미션 멘토링을 끝냈는데요. 진짜 옛날에 그 김 꽃들에 보는 것 같아. 아유 근데 아유 이제 됐다 그만하자. 어 됐다 그만하자도 조금 역겨워. 언쟁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이거. 조금 역겨워. 어. 근데 됐다 그만하자 해서 조금 더 건드렸을 때 이 사람의 의도를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갱생의 여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얘기해 봐봐. 아 됐다 그만하자. 아니 너가 나한테 그 아 너가 나한테 막 됐다 그만하자 나오겠고 막 쫑알쫑알 거려봐. 아 오빠 근데 아까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 왜 됐다 자꾸 그만하자 이렇게... 계속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부분이 아 잠깐만 성... 아니 응?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은 진짜 좀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알았지? 나중에 얘기하자고 됐다 그만하자 한 다음에 내가 됐다 그만하자 한 이유는 지금은 도저히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이따가 얘기하자. 좀 정리되면 얘기하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아 no. 그 방금 너무 그 약간 그 본인 그거 같고요. 어투가 잘못됐어. 예를 들어 됐다 그만 아 됐다 일단은 그만하자 이게 돼야지. 지금은 그만하자. 조금 나 흥분 좀 가라앉고 나서 얘기하자. 찍찍찍찍찍찍찍 지 새끼가 빤빤하게 시끄럽네. 너무 봐. 그래 네가 네 말 맞 가자. 아 뭐 에스파파야.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됐다 여기서 그만하자 뭐 그거야? 왜 그렇게 재미없어졌어? 너가 더 재미없어. 난 재밌어. 난 재밌어! 그만 좀 울어. 그만 좀 울어. 또 울어? 나이가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또 울어? 여기서 싸우자고 답변하자면 뭔지 알아? 뭐? 울리지 마 그러면. 울리를 만들지 마 이렇게 하겠지. 싸우려면.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하겠지. 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네 혼자서 처음 울면 내가 그걸 울린 거냐? 네가 운 거지? 내가 울린 거야? 한번 울어볼래? 근데 이런 거 너무 귀여워서 눈물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일반적... 아니 잠깐만. 나 지금 다른 남자들의 크크크 사이에서 서하라는 닉네임, 서희하트라는 여자 캐릭터 닉네임이 눈을 진짜 으으 이렇게 그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영 옆에 있는 거 이거도 아니고 으으 이걸 그었어. 어 이거 좀 많이 성나간 건데. 아니 서희님 여자라고 여자 편 들어주시면 돼요? 왜 또 그거를 그 성별로 묶어? 그냥 본인의 생각이겠지. 자유롭게 생각을 그 표현하는 곳인데 왜 그렇게 또 꽂혀가지고 씨 넘어가. 아니 서희라는 분이 너무 성나가갖고 으으 이러니까. 자 봐봐요. 그만 좀 울어.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을 하고나 뭐 이렇게 울만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울어버려. 이건 우는 사람 문제 아니에요? 어? 근데 똑같이 뭔가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화나가지고 막말 내뱉는 것도 똑같아 우는 건. 아니
언제 운 줄 알아요, 얘가? 자고 일어났는데 햇살에 비친 내 얼굴 보더니 갑자기 울더라고요, 서럽게. 왜 울어? 응? 왜 울어, 그런 상황에서? 아니, 아침 나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이잖아. 난 자고 일어나서 그냥 어, 잘 잤어 이러고 봤는데 왜 갑자기 그때 우냐고. 얼굴 보고 놀라서 울었네? 왜 울었어, 그때? 어? 아이, 방송감 존나 귀엽네, 진짜, 씨발. 못생겨서 울었다, 못생겨서. 뭐, 이거 한마디라도 좀 해줘. 방금 했잖아. 내 말 안 들은 거야. 방금 했잖아, 내가 먼저. 얼굴 보고 놀래서 그랬나, 이랬잖아. 아, 방송감 개가 치웠어. 방송감 없다니,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얘기했는데 너가 대답 안 했잖아. 아이, 좀, 제대로 좀 해봐, 이제 앞으로 방송을. 자, 넘어가자. 얘가 아직 못 배워서 그래, 여러분들. 넘어갑시다. 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번 네 눈 보면서 던져주면은 그대로 좀 무슨 대답에 웃길까를 생각을 좀 해, 알았지? 매사에 진지하지 말고. 응. 어? 응. 방송할 때만큼은 그렇게 좀 해달라, 이거야. 20달이라 그래, 여러분들. 방송 처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7년을 했는데 어떻게 20달이야, 여러분들. 인정? 존나. 진짜. 유일하게 때리는 것만 재밌나 봐. 내가 욕할 순 없잖아. 그거 가지고 손 아프겠다. 왜 이렇게 이뻐? 나는 솔직히 아이린이 카리나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좀 다른 것 같아. 카리나는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 아이린은 유일신이야. 진짜 솔직히 진짜 미모. 미친 거 같아. 맞아, 근데 미친 거 같아. 레전드. 박보검이랑 같이 있을 때 음악 캠프인가? 뭐 음악 캠프가 아니라 저 뭐냐 맞나? 어 그거. 음악 중심? 음악 중심. 그거 뭐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미쳤더라. 이뻐, 이 사람 누구야? 아린이래, 아린. 아 다는 뭐야? 누구야 이건? 박근혜 닮았네. 너무 이뻐. 오마이걸의 아린이래. 그래, 주제가 뭐야? 둘을 왜 비교한 거야? 그냥 둘 중에 누가 더 좋냐 이거지. 그냥 사진 보면서 눈요기하라 이 말이야. 남자들이 이런 거 그냥 보는 거 좋아하거든. 아. 이러면서 이제 얘는 좀 별로네 이지라는 거잖아. 이짤 몰라? 얘는 그냥 평범하네. 이거 나야. 맞아, 미연도 이뻐. 이게 뭐야? 이불을 진공압축 하는 거래. 10초 넘어갔어. 안 웃기면 넌 뒤져. 우와. 아니 근데 압축팩 있잖아. 이불 압축팩. 이미 청소기를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저 주둥이 잡고 저렇게 하면 되니까. 뭐야? 뚱뚱하면 비행기 타지 말라 그랬다고. 땀 묻고 내 공간 침범한 여자의 분노의 트윗 문맥을 맞더라. 한 호주계 미국 여성 박사가 3시간 동안 과체중 승객 사이에 끼어 비행한 것에 대해 불평하자 항공사 측에서 2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해줬다고. 비행기에서 두 명의 비만인 사이에 끼어 있었다며, 뚱뚱한 사람들이 뚱뚱하고 싶으면 괜찮은데 당신의 팔이 내 몸에 밀착된 상태로 3시간 동안 갇혀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것은 절대로 괜찮지 않다. 이들 때문에 팔걸이조차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 시드니는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더라.
만약 당신이 안전벨트 연장 장치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비행기에 타기에는 아주 뚱뚱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뚱뚱한 사람들은 두 좌석을 구매하거나 비행기에 타지 말라고 힘주어서 얘기했다고. 당시 시드니 옆에 앉은 이들은 남매였다. 이에 그는 오른손쪽에 앉은 오른쪽에 남매에게 남자에게 저기요 이 여성분이랑 좀 같이 앉고 싶으면 저랑 자리 좀 바꿔주실래요? 아니요 됐어요. 난 내 뒤에 앉은 멋진 동료 남자들에게 몰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사진을 보면 너 다들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승무원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냐고 네 번이나 물으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나는 공짜술이 너무나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비만 승객이 흘린 땀이 내게 묻었고 그들의 의자를 고쳐 앉을 때마다 머리를 맞았다. 햄 샌드위치를 오랑우탄처럼 몸을 구부린 채 먹고 난 서양인들 이런 표현력이 존나 웃겨. 햄 샌드위치를 오랑우탄처럼 몸을 구부린 채 먹었고 음료수를 놓는 공간도 없었다. 몇 시간 동안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것을 경험했다. 모든 승무원이 내게 사과했다. 내가 부탁했으면 술을 공짜로 줬을 거라고 했다. 근데 이 글을 본 항공사는 우리는 승객이 어떤 체형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비행 중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는 다양한 좌석 크기와 스타일을 제공해 고객이 자신의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항공사의 공식 답변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보상을 원했다. 어허. 근데 이거는 진짜 좀 필요하다. 오 씨발 이건 진짜 미친 돼지네.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마카롱 돼지 아니야? 그냥 인간 뚱카롱 그 자체네. 근데 저 뚱뚱하신 분들도 힘들 이 새끼들은 뚱땡이라고 해도 돼. 힘들 것 같아. 일반적인 좌석도 못한 그 자리를 침범해가지고 옆에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은 씨발 그거 뭐 살을 도려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이 새끼들은 뚱땡이 맞지? 야 이렇게까지 살찌는 거는 좀 아니지. 진짜로 채팅창에 너도 뚱뚱하다니까 너도 뚱뚱하냐니까 이 지랄하는데. 태웅이네. 그래 태웅아. 형님. 무슨 일이고? 방송 중이십니까 형님? 방송 중이다. 어디십니까 형님? 집이다. 집에서 방송하고 있지 뭐 하고 있겠어. 형님. 동생이랑 소주 한잔 하실랍니다 형님. 아 소주 한잔 좋지.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죠? 왜겠어요? 방송 돈 벌어야죠. 저 지금 벌써 지금 35,000개 받았는데. 진짜였니? 예 비즈니스가 있어야 술자리가 있는 거야 임마. 근데 언성을 높이세요.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해. 언성 높이세요. 형님 미안하다. 주소를 안다는 거를 자꾸 까먹으시는지. 미안하다. 그래. 아 형님 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형님. 아 그래 안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저 뭐야 아, 그 저 이제 황철순 깔 거예요. 황철순 아저씨? 예. 아 잠깐만. 아니 태용아 이 통화가 태용아 아니 네 태용아 근데 예. 황철순 아저씨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니? 회장의 대표로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너도 예. 너도 잘못 있잖아. 아니 나는 너 가끔 아니 나 근데 진짜 태용아 난 진짜 예. 내가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 내가 인터넷 호사가로서 말해줄게. 인방계 예. 호사가 솔직히 맞잖아. 인정하지? 그렇죠. 여러 이슈에 다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너무 내로남불 같아. 아 저는 근데 제 잘못 인정해요 형님. 인정을 하면 뭐하냐고. 그거 니가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때려잡는다. 솔직히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태웅이랑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얼마 전에 너 그 저기 뭐야 그 저 술 처먹고 모텔에서 가벽 부순 그 새끼 있지. 네. 그 새끼 잡아다가 야 이 개새끼 하면서 니가 거기서 뭐 의학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그렇게 야지 준 건 아주 난 좋았다고 생각을 해. 네. 근데 황철순 아저씨랑 너랑은 너무 이게 좀 뭔가 이 연결점이 좀 뭐라고 없다 그래야 되나? 내가 봤을 때 너 그 역풍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 물어보세요 형님. 저는 그 황철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봤는데 인양반이 그 몸 좀 좋다고 술 처먹고 음주운전 초하고 민간인 두드러 패고 예? 일단은 질이 존나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을 배운 사람, 격투기를 배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식의 제가 명분을 적고 저는 황철순 씨를 존나게 깔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태용아. 만약 황철순 아저씨가 아니 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네. 그 엄태용이라는 새끼가 있잖아요. 쥐도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여러 사람 등 쳐먹고 사기 쳐먹고 그래가지고 깜빵 갔다 온 새끼가 전 적어도 깜빵은 안 갔습니다 라고 하면 너 뭐라 그럴 거야?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저로 인해 피해받으신 분들을 위한 그 변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과거를 뒤우치고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변상을 하는 게 제 꿈이라 했잖아요. 지금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그런 과거를 씻고자 그런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 황철수는 이제 뒤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황철수 아저씨 보니까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더라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랑 뭐 제 거 아니잖아요. 네 거 아니긴 한데. 예. 뭐 그거 타고 다니면 뭐 제 주변을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형님.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 돈이 많다 비추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였으면 제가 애초에 성명준 씨한테도 그렇게 안 했겠죠. 야, 근데 좀 뭔가 더 빌런다운 지금 확실히 근데 진짜 그 영철 아저씨 말고 그 이후로 빌런이 안 나타나긴 해. 근데 제가 이제 황철순 씨를 이제 빌런으로 만들 거예요. 이 새끼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갑자기 황철순 아저씨가 갑자기 이 새끼 저 새끼 열 그게 되는 거야? 네, 왜냐면 저 옛날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김신만이 하는 거 포텔 꼭 처먹게 생겨가지고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 언제 한번 까야겠다 싶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역을 지나갔단 말이죠. 거기 웬 헬창 새끼가 나시 뛰쳐있고 날 뛰어 뒤지겠는데 막 옷방 뒤지게 잡으면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막 이시라고 아, 야 근데 황철순 아저씨가 근데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게 황철순 아저씨의 그 저기 뭐야 삼두로 그 저기 소세지 펀치 천하장사 소세지 펀치 맞으면 어떡하려 그래. 그 직맨 펀치 그거 야 그거 쉽지 않다. 잘 들어보세요 형님. 사람들을 착각하라고 있는데 이 변상은 그 단련이 안 돼요. 얼굴은 아 얼굴은 단련이 안 되는 거야? 샌딩 존나 쳐맞으면 그 사람도 기절해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프로틴 2두 펀치 맞으면 어떡하려고. 안 맞죠. 제가 뭐 그런 펀치 따위 맞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최악의 보루로 진짜 마지막 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로이더 펀치 때리면 어떡하려고. 아 안 맞죠. 아 진짜로? 제 테스노트가 있어요 형님. 근데 여기 올라와 있는 명단이 이제 뭐 황철수 이근대위 막 이런 양반들 있잖아요. 이근대위는 안 돼. 이근대위 왜 안 돼요? 잠깐만. 아니 너 근데 너 지금 너 술 먹은 거 아니지? 술 먹은 거 아니지? 안 먹었어. 아니 근데 너 진짜 그러다가 너 네가 스스로 이게 내가 봤을 때 네가 이거 스스로 갑자기 너무 네 스스로가 빌런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욕받이 해가지고 약간 그 프로 격투기 세계에서도 그 아저씨 있잖아. 약간 그 누구지 전라도 사투리 쓰 아니 그 저 사투리 쓰면서 악동이라고 불리우던 권해솔 네. 권해솔 씨, 미스터 권 아솔 씨처럼. 아 근데 그러니까 네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아저씨는 좀 아닌데. 아니 저는 직면 일단 패야 돼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 헬창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부셔 줄 겁니다. 아 진심 인간 대 인간 내가 너를 응원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근 아저씨보다는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저는 이근 대위도 아 그만 안돼 한 번도 웃긴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뭐 헬창으로 총질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지. 야, 그 사람은 살인 기술을 배운 사람이야. 너 지금 너무 야, 너 락스힐 펀치 맞을래? 아니 그러니까 형 진짜 제가 불안하고 예? 야, 이건 링 올리잖아요. 와. 진짜 이거는 건드네. 그래서 이제 타임 맺히는 거 보여 드릴게요. 진짜 아, 나 이건 아저씨였으면 엄태인 그 새끼 뭐한 새끼야? Fuck it, 개 씨발 새끼. Motherfucker man. 이럴 걸? 제가 그러니까 머리부터 빨리까지 이러면서 제가 타임 맺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 진짜로?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자기 특수대 나왔다고 존나 깜빡다가 이제. 아니 그만해. 그만해. 아니, 그만해. 저 얼마 전에 대구에서 자기 HID 출신이라는 사람이랑 입봉 한번 갔거든요. 아 진짜로? 존나 쳐갖고 이제 두 번 시켰어요 제가.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아, 네가 진짜 이 세계에서 정말 그 무도로서 무도가로서 진짜 격투가로서 이기고 싶으면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점천수부터 이기고 와야 돼. 점천성이요? 점천수. 그 찬수는 없죠. 제가 알아요. 아는 동생인데. 아 점천수 펀치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천수 사우나에서 저한테 쳐맞고 신고한다 그러는 거지. 아 진짜 아 그랬어? 그래? 두고로 싸주고 합의 봤거든요. 그래? 그런 새끼는 네 저는 뭐 오동지 똥바지 같은 새끼는 별로 괜찮고 싶지 않고. 아 진짜로. 네. 알겠어. 야 그러면 저 앞으로 저 진짜 이 영상을 시점으로 내가 저기 풀 영상에 또 올려줄게. 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엊그제 이제 성명준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헬창 새끼들 마음에 안 든다. 아. 맨날 세진이나 초할 줄 알고 예? 프로틴에 밥 좀 말아먹는 새끼들한테 가고 오빠 어떻게 시계 잡으면서 다니는 거 꼴보기 싫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헬창들을 깔 건데 그중 뭐 깔 거면은 제일 센 새끼 깔죠. 그래 그 세계에 한번 네가 발을 뻗어 보지만 네. 내가 그래도 내 예상하건대 아마 무시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거 네. 좀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왜냐면 그 아저씨가 지금 헬스 짐 차려놓고 지금 잘 되고 있지. 거기다가 지금 뭐 나쁠 게 없거든. 송명준 씨도 처음에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오케이. 태영아 요즘 뭐 괜찮지? 잘 저기 되고 있지? 뭐야 열심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아 맞다 나 궁금한 거 있어. 너 저기 술집에서 맞은 거 어떻게 됐니? 아 그거요? 그게 이제 더 레전드가 뭐냐면 상대방이 저를 때린 게 여자친구랑 같이 때렸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안 나와. 여자가 널 때린 건 안 나왔어?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돼서 걔는 지금 X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로? 아 때린 새끼가 이제 경찰 오는 거 보더니 갑자기 때리더라고요. 아. 존나 웃겨가지고 맞아줬는데 그때 그 새끼가 이제 대전에 한 건달 이름을 저한테 존나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달 팔라고 그 대전 건달을 다 뒤졌거든요. 저한테 이제 사과하고 제발 전화 그만해달라고 제가 한 조직원 30명한테 전화 다 돌렸거든요. 야 그럼 넌 저기 뭐야 그 합의금 안 받았니?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 합의금 얼마만 해주려고? 합의금요? 저 이러려고요. 링에서 저랑 1라운드 야무지게 스파링하면 합의 봐주겠다고. 그래 너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구나. 그래 그래. 아 저 뭐야 진짜 그 너 영상 올리면은 그거 어차피 우리 카페에도 올라올 테니까 관심있게 볼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아 형님 감사하고 지난번에 안맛빵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형님. 아이 재미없다. 아우 재미없어. 어 그래 그래 고마워 태웅아. 그래 태웅아 알겠어. 응원할게. 아이 안방을 내줬다고? 응 안방 내가 전에 안방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안방에서 자라고 내가 아. 안방 내줬었어. 어. 아무튼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이제 그 돼지 중에서도 미국 돼지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진짜 정도를 넘는 돼지. 예. 이 자리 하나를 그냥 옆에 이렇게 이런 데가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옆에 이렇게 닿을 정도 이 정도는 진짜 솔직히 항공사에서 몸무게 키 몇에 몸무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자리를 따로 쓰셔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긴 해 진짜로. 그러겠다. 사실 체형 자체가 서양인의 체형 자체가 조금 더 우리보다는 크긴 하잖아. 비만 잠깐만 왜 이런 시발람들이 내가 언제 당황을 했다 그래. 야 싹 다 쳐내 저런 또? 미친 자식들 전두엽 상실한 병신들 전두엽 녹은 새끼들 싹 다 쳐내 왜 똥통하다 병신, 해서? 병신 음흉한 새끼들. 아니 그 안방들이 가지고 지랄이야 병신가. 야 싹 다 그냥 블랙해 존나 음흉한 새끼들이네. 재미도 없는데 계속하잖아. 재미도 없잖아. 음침하고 음흉하고 전두엽 망가진 새끼들 싹 다 내보내. 저런 새끼들과 함께할 수 없어. 다 빠뜨려 죽여. 맨 위에서부터 채팅창 내리면서 좀 해. 꼴이라고 한 새끼도 보내. 예?
꼴이라고 한 새끼도 보내. 어. 갑발 뭐 급발진하네 발끈하네 다 보내. 저 새끼들 도움 1도 안 돼. 소비도 안 하는 새끼들 보내. 어.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아니 그립 친 거 가지고 지들끼리 신나서 낄낄거리는 거 보면 고무망치 마렵다 진짜. 그니까 저 좀 쳐내. 어 좀 쳐내. 아 나 저런 애들이랑. 일단 그 퉁퉁이 쥐돼지 씹쓰레기 깡패 새끼랑 엮이지 말자. 저런 사회학 새끼들은 견디져야 돼. 아무튼 뭐 그게 어찌됐건 저 방송에서 저런 분위기 저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어 없애. 없앴어요. 건방진 새끼들이 뭐 지들 안방인 줄 아나.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들보다 덜 뚱뚱해서가 아니라 옆자리 앉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끔 했으면 이거 벨트까지 안 매질 정도면 어떤 돼지겠어요. 완전히 그냥 마시멜로우 돼지들이에요. 완전 미쉐린, 인간 미쉐린 그 자체예요. 그러게, 벨트가 안 매질 정도면 항공사에서 어떤 뭔가가 필요했네. 아이고 저 벨트가 안 매질 정도면은 저거는 진짜 거의 인간 짐볼 그 자체야. 아니 나는 주영이 차도 타. 여러분들 주영이 아니 무슨 씨발 뭐 나를 뭐 200kg 뭐 그냥 저 소파랑 붙어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네. 어? 그래, 나 116kg야. 그래 그렇게 되지 않냐? 조금 되지. 어 조금 되지. 나는 진짜 저 뭐라 해야 되지? 갓난돼지지. 나는 갓난돼지지. 이런 미쉐린 인간 미쉐린이 아니야 여러분들.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놀이기구 다 타. 그래. 응. 이 새끼도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지들 얼굴 조금만 못생겼는데 으아 막 이러면서 막 얼굴 보고 나서 막 진짜 어? 그렇게 해버리면 상처받을 새끼들이 저거 씨발 인터넷이라고 지들 얼굴 안 보이고 지들 몸뚱아리 안 보인다고 저지랄하네. 키장난 어조비 호빗 어? 비응신 얼굴에 농사짓는 새끼들이 왁구대결도 나한테 개처발렸으면서 왜 저렇게 내 쌍에서 내 인터넷만 하면 저렇게 다들 지들이 브래드 피트여 보여. 어? 새끼들이 짜증나죠. 이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뚱뚱하다 그래도. 예. 나한테 욕 많이 한다는 새끼도 쳐내. 쳐내고 나에게 반기를 드는 자 싹 다 쳐내서 없애버려. 팔 분질러. 다리 분질러. 머리 깨. 피 뽑아. 말려 죽여. 나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 싹 다 죽여. 없애. 야구 배트로 쳐 죽여. 개가 파먹을 놈들. 어디 건방지게 이 똥막대기 같은 새끼들이 민기적거려. 나가.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진짜로요. 예. 비행기 내에서는 비만세 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벨트가 안 매질 정도면은 사실은 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네. 저 정도. 가운데 껴갖고 이게 뭔 고생이냐. 왜냐면 사실 비만의 기준을 우리가 나는 수가 없어. 나는 너도 알겠지만 나는 향내 나는 돼지지만 얘들은 진짜로 리얼 찐 거의 진짜. 애초에 비교하는 거 자체에 대입할 필요 없어. 그냥 별개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애초에 벨트가 안 된다는 건 탈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대책 무조건 필요하지. 왜냐면 단순히 뚱뚱한 사람을 타지 마세요 하면 뚱뚱함의 기준은 몇인데요? 어느 정도인데요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벨트가 안 채워질 시 뭐
내려야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옆에 사람도 할 말은 없지. 불편하더라도. 근데 외국이 유독 그 차별에 대한 그 발작 버튼이 심해. 이게 SNS로 번져가지고 어떻게든지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다 뭐다 해가지고 미국 비만율 좋대거든 여러분들. 피씨가 만연한 그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항공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사실 뭐 솔직히 속으로는 욕하지. 겉으로 표현 안 할 뿐이고. 그렇구만. 놀이기구 비유 아주 좋았다. 저들과 나를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그거였어. 경주랜드, 경주월드. 경주월드. 다 탔어. 그럼 오히려 남았어. 그럼. 발 빠개네 실실. 어? 실실 옆에서 이죽거리네. 뭐씨 꺼져 빨리. 꺼져? 빨리 봐. 그만 얘기해 뚱뚱한 거. 너 뭐 예빈이가 닮았네. 얘 그거 닮지 않아? 그냥 그 표정 그러고 있어. 예빈이 닮지 않았어 예빈이? 어. 안 돼요! 에이, 좋아. 안 돼요! 그냥 무표정하고 이러고 있어봐. 닮아, 방금 여기 쳐다봐봐. 방금. 아니, 그 이쪽. 예빈이 닮았네. 예빈이 오랜만에 봐야겠다. 야! 예빈아 깎아먹으러 가자! 이러면? 옛날에 그 유명했던 대기자노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으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으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먹으러 갈래? 이러면? 으아! 안 돼요 하라.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저리 가. 아 역시 가요. 저리 가요. 가. 가. 오이 오이 예빈이 많이 컸네. 에? 예빈이 많이 컸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려야 되나? 진짜 많이 컸네 예빈이. 찾았는데 너무 신기한 기능이 가로등 아니면 세로 이게 떠. 근데 뭔 줄 알 리가 없어. 야 예빈이 많이 컸네. 이 친구는 얼마나 언제 클라나? 잘한다 우리 루다. 오 루다. 오 힘줬어. 다시 한번 해봐. 도전. 오른손으로 해야 돼. 편하지. 야, 힘주면 더 잘 돼? 얼굴 빨개진 거 봐. 다시 도전해봐 루다야. 화는 나는데 할 줄 아는 욕이 없음이래. 옳지. 올라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야. 옆에 거 하고 싶어? 옳지. 오이구. 옳지. 아 아쉬워. 아 진짜 귀엽네. 너무 귀여워. 두성이 미성년자인데 좀 과하다. 르세라핌 홍은채 지나치게 짧은 치마. 중국 애기도 봐야지. 16살에 이런 치마? 근데 막 교복도 저렇게 줄여 입지 않아?
근데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세상의 흐름대로 맞춰서 간다면 이런 의상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저게 바지였다면? 핫팬츠? 바지고 자시고가 아니네. 너무 거의 뭐 억미살 보일랑말랑할 정도잖아. 16살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아유 꼰대가 아니라 맞잖아. 우리 예전에도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좀 과하잖아. 아 16살이잖아. 16살은 좀 과하지. 근데 난 솔직히 이 친구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제 이쁜 몸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떤 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됐건 그 사람에 대한 이슈가 당사자가 내가 불편하지 않다 나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나의 불편한 마음을 접을 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맞다고 봐. 불편함의 옳은 자세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거겠지. 어쨌든 영향력 있는 아이돌이잖아. 그랬을 때 저걸 보고 저걸 보는 아이들이 저를 따라할까 봐 그 영향력이 퍼질까 봐 그게 문제인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입는 거보다는?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막 연예인의 이런 걸 보고 막 따라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좀 저기 되게 좀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난 그런 거 같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입는 것까지야 뭐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배울까 봐 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쳐내버린다면 학부모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이 아이의 이런 걸 보고 계속 몸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선 자체 이렇게 계속 감수해야지. 아티스트인데 많은 사람의 눈과 귀가 트여있을 수밖에 없고 주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골랐다면 감수해야지. 자신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것이 통매음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라면은 감내해야지. 연예인인데 애들이 배울까봐라는 그 기준을 보고 한다면은 얘가 미성년자지만 그러니까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여자 아티스트들 힙합 가수들이 막 이렇게 노출하고 그렇게 다니고 한다 그래 언더부를 입는다 그러면은 그 애가 언더부를 따라 입고 아 이게 이쁘단 말이야 하고 하면은 그 집안의 가장과 그 집안의 부모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입을 자유도 근데, 있고 이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라고.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의 올바른 불편한 자세는 당사자가 의도한 것이다. 난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난 전혀 이런 시선에 대해서 그만 굴려 어지러워. 난 이런 시선에 대해서 난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난 사실 난 내가 의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땐 그 불편함을 접어줘야 된다고. 왜냐면 이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그럼 반대로 그거겠지. 너로 인해서 많은 애들이 배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 좋은 영향력인 것 같아 했을 때 이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러면 너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는 상상임신이지. 생각을 해봐. 아니 그건 상상임신이지. 아니 봐봐 너가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걸 너 연예인이잖아. 너 이렇게 짧은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이거 다른 애들이 배울까봐 저기야. 그러면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에? 옆동네 래퍼 언니는 언더부 받던데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게 요즘 근데 모든 아이돌한테 입히지 말자가 아니라 너무 어린 이제 미성년자들한테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모든 세상 여자한테 이런 거 입히지 말자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집안의 부모가 책임질 일이지 애가 따라하게끔 우리가 만들었어요? 본인 댁내 자녀들이 따라하는 것을 왜 제가 그리고 댁내 자녀들의 교육기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럼 TV를 보지 말라 그러세요. 유튜브 보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시선을 다 싸우려고 막 오빠는? 아니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약발방에서 이렇게 습관이 됐나 싸우는 거? 아 그러니까 드롭? 아니 네가 지금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네.
나는 그래. 아니 댁내 자녀님이 저를 보고 따라하고 한 게 저는 이게 아이돌이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한 건데 어?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톰보이를 봅시다. 여기서 막 춤춰요. 막 이렇게 춤추다가 막 톰보이 뭐야? 그 톰보이 하다가 Yeah, I'm fucking tomboy! Yeah, I'm fucking tomboy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Yeah, I'm fucking tomboy에서 말해봐! 네가 Yeah, I'm fucking tomboy에 대해서 말을 해봐! Yeah, I'm fucking tomboy 어떡할 거야? 그... Yeah, I'm fucking tomboy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게 왜 나왔어 갑자기? 해명해! Yeah, I'm fucking tomboy 해명해봐. 맞잖아 내 말이. 어 맞아 그래. 어? 내 말만. 아니 왜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온 거야? 얘한 퍼킹 톰보이에 대해서 얘기해봐. 근데 뭔 말이야? 왜 갑자기 그게 나왔어? 그 노래 가사가 삐! 뭔 말이야? 얘한 삐 톰보이 잖아. 근데 그거를 어? 삐가 뭐지? 검색. 퍼킹? 아 퍼킹이 뭐지? 아 퍼킹! 뭐라는 거야? 왜 그래? 어떻게 할 거냐고. 버킹은 욕이야. 아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온 건데? 지금 여자 아이들은 알지. 그럼 거기다가 저 뭐야? 알아. 그럼 거기다가 저 학부모가 아니 저기 여자 아이들 저 회사죠? 저 학부모인데요. 제 자식이 요즘 따라 얘한 버킹 톰보이 버킹 톰보이예요. 어떻게 해요? 예? 이런 노래를 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삐 처리했잖아. 선생님 대보고 잼민이들이 따라 살찔 것 같으니까 좀 앉아주세요 돼지야. 싸가지 없는 새끼. 그래서 삐 처리를 했잖아요. 애초에 버킹을 넣으면 안 되죠. 에? 그래서 속바지 입혔잖아요. 그래서 속바지 입혔잖아요. 속바지 입은 줄 없는 입은 줄 어떻게 알아? 입었잖아. 속바지 입었잖아. 속바지 입었잖아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알았어. 아 진짜. 코트 윈. 그래서 뭐 질문이 뭐예요? 내 말이 버킹 톰보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자 다음 볼게요. 슬픔 부성애 한번 볼게요. 2년 전 이거 해명하세요. 이거 해명하세요. 해명해봐. 응? 근데 저거는 기둥이 큰 게 아니라 덩어리가 큰 거잖아. 기둥이 큰 게 아니라 알맹이가 큰 거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응. 짐볼? 이찬혁이 작사 작곡 활동 중에 언급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아 뭐래 모르겠다 난 여자로 성전한 후 MMA 출전한 파이터 야 이거는 진짜 PC충들도 되게 애매한 문제겠다. 그지?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종합격투기 대회에서 데뷔전 치르고 승리함. 야 이거는 반칙이지. 심지어 특수부대 아 깜짝이야.
이건 진짜 에바다. 이런 건 출전 금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그치? 저게 뭐야. 예를 들어 저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이제 뭔가 격투기 그 문화를 좋아해서 남자랑 한다고 치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뭔가 어쨌든 기준치가 다른 여자 그 전에 간다는 게 여자랑 경기를 한다는 게 여자를 인정하고 말고 그런 건 아니지. 그치. 어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니죠. 카트라이드의 충격적인 사실? 아이 무슨 카트라이드의 스토리야. 누가 궁금해. 여직원들 한 번씩 따먹고 싶긴 한데 잘 먹고 있다는 아... 직원. 아 해킹해서 누가 조질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요즘 남자들끼리도 서로 막 의심하고 여자들끼리도 의심하고 그래서 같은 동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단톡에서 뭐 저런 뭐 어떤 특정성이 있는 어 그런 저런 건 안 내뱉어. 어 큰일 나. 그지? 진짜 리얼 해킹이었지. 오늘자 이찬혁. 와 이찬혁 지금 뭐 바이럴 지린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컨셉으로 뭐 이거저거 많이 하는 건 알겠다 이거야.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이찬혁 씨를 싫어하거나 그러지 나은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거 저 저게 되는 거야. 컴백했어? 솔로로? 아 그래? 아이 그러면은 저기 스포트라이트 받아야지. 나 돈 없죠. 신천지가 붙었는데 오늘 커피 감사합니다. 말씀도 듣고 싶어요. 예 주말에 저희 교회 오실 생각 없으세요? 혜정씨한테 성경 배우고 싶어요. 그래도 신천지는 좀 어째서죠? 신천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믿지 않으시나요? 아 저는 그냥 오늘 혜정씨 만나고 커피나 한잔 때렸으면 좋겠는데. 저 재호씨 이런 말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거 다 관심 없죠? 맨날 저 보자고 하는 이유 저 때문이잖아요. 사실 관심 없잖아요 이런 것도. 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기 싫고요. 그동안 낸 커피값이나 환불해 줬으면 하네요. 오잉? 나 돈 없죠. 지린다. 이 찐따들도 거른다는 신천지 아니야? 맞지? 맞지? 찐따들을 거르는 신천지지. 예. BTS 멤버 군입대하면 독도 경비대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라나. BTS 후광업계로 독도는 한국당 인식 전파 기능의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반데 왜 굳이 이렇게? 제발 그냥 평범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BTS가 원하는 게 아니야. 국방부에서 머리 써가지고 어차피 애들을 어 군대 저기 할 텐데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어떨까 하고 하는 건데 BTS는 하기 싫지. 그러니까 제발 평범하게 왜 해? 어? 아니 군대를 보낸다 안 보낸다 하면서 BTS 갔다가 그냥 저 장난쳐놓고 어? 그래서 간대잖아. 간대인데 왜 이제 와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국방부는? 독도로
그러면 진짜 나라에 적이 생기지. 그러다가 BTS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어? 다른 나라로 귀화해버리면 어쩔껴. 있을 때 좀 잘하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 아, 당연히 군대는 가야겠지만 군대 간다 그러니까는 아 얘네들 저기 독도 저쪽으로 독도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어? 그건 에바지. 국방부가 한 말은 아니고 그냥 네티즌들이 저 얘기한 거네. 방탄소년단을 독도 경비대로 보내자라는 댓글이 달렸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방탄소년단의 복무를 통해 알리자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방탄소년단을 하나의 국가의 어떤 그 어? 부품으로 생각하는 거지. 놀이개로. 이러면 진짜 한국에 배신당한 느낌 들걸? 어... 이딴 걸 기사로 내보낸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의원은 BTS를 독도에 갖다 놔야 된다고 말했다고. 그 김병기 아저씨는 뭐 저 뭐 뭐 그게 없나? 어 자식이 없나? 어 독도 경비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씨발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안 달랐네. 독도 보내서 독도는 한국 땅 쐐기 박으려고. 아주 그냥 전국 팔도에 뿌려서 국방 콘서트 노예 만들지 그래. 지금 국방부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죠? 최근에는 뭐 신체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군대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뒤지게 욕처먹은 거 기억을 못하고 BTS 얘기만 나와서 BTS 얘기 나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어이 BTS 군대 보내야죠! 했다고 맞지 맞지 옳은 말을 한 것일 뿐이지 니들이 잘한 게 아니야! 개새끼들아 뭔가 그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BTS 군대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를 미필인 내가 감히 말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어서 야 왜? 여지껏 그 어떤 스트리머 그 어떤 BJ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참 여성이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딱 그 저기 아닙니까? 디폴트 값 아닙니까? 여성으로서의. 너무 멋있다. 그죠? 맞다. 아주 모범 답안이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다. 너 아주 명쾌한 답변이구나. 어? 그럼. 오늘 아주 저 예빈이가 아주 잘하네요. 예, 말을 잘했어요.